고려 문화랑 발전 고려예요, 고려. 불교 문화 배우네요. 불교 문화 속에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보이나 보네요. 고려 시대 때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통해서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발전했대요. 고려 사람들의 생활에 불교가 큰 부분을 차지했대요. 불교가 연등회 불교 행사로 언제 열려요? 봄에 열리는 거다.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 등불을 밝혀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을 기리고 부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어요. 등불을 밝히네요. 그죠? 등불을 밝히는 게 연등회네요. 봄에 열리는 거고요. 팔관회 볼게요. 전통 신앙의 성격을 가져요. 팔관회는 뭐예요? 전통 신앙의 성격이 있대요. 국토를 지켜주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좀 희한하네요. 이거 불교에서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맞아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 그죠? 팔관에서는 송나라의 상인, 송나라의 상인 여진족 추장까지 참여를 했대요. 멀리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도 그저 왔대요. 고려 조정에 뭐를 선물도 바쳤대요. 팔관에는 원래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8가지 규칙을 실천하는 의식이었대요. 근데 팔관에는 이런 여러 신한테도 제사를 지내놓고 평안을 비는 거래요. 그지? 불교의 색깔도 있지만 전통 신앙의 색깔이 있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원래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8가지 규칙을 실천하는 의식이었는데 전통 신앙 이런 여러 신에게 제사도 지내는 성격이 있네요. 그죠? 대충. 불교 행사를 통해 나라의 안정, 백성들의 행복을 빌었어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모았어요. 우리 체육대회 학교에서 왜 하지?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같은 초등학교, 그지? 맞죠?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려의 불상 볼게요. 고려 왕실은 후삼국 통일의 업적을 기리고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뭐 커다란 불상하고 탑을 만들었대요. 백성들이 불상을 보며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가져요. 자, 만약에 이만한 불상이 오늘날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들어갈까요? 자. 우리 아크리아 원투의 저 뒤편에 가보면 쇠로 이렇게 뾰족한 거 있어 없어? 그거 한 1억 5천이에요. 그런 게. 조그만한 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건. 100억은 잘 모르겠지만, 응? 몇억, 10억, 몇십억은 그냥 나가요. 뭔 말인지 알지? 오늘날도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제작하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다. 알겠지?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돈이에요. 이거는 요만한 건 마을 사람들이 돈 걷어봤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더 많은 인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왕실이 만들어줬어. 그러면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많아지겠어? 안 많아지겠어? 저거 누가 져준 거야? 그지? 그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 아무나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왕실이나, 왕실에서도 했고요. 귀족들도 했고요. 지방 호족들도 어떻게 했어요? 전국 곳곳에 절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었어요. 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미치고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맞죠? 야, 내가 불국사를 만들어줬어. 응? 불국사를 만들어줬어. 500억 들어갔어. 그럼 나의 그 영향력이 세지겠어, 안 세지겠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어, 안 존경하겠어? 그죠? 그 절에도 많이 다닐 거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는 기독교 믿고 난뭐 천주교 믿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가 지금보다도 더 대단했던 거야. 알았죠? 불교가 고려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 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 중에 승과라는 게 있어요. 승과라는 게 있어요. 왕자나 귀족이 승려가 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의천대사 있잖아요. 문종의 아들이었대요. 알았죠? 절에서 뭐도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어요. 마트처럼. 또 절에는 많은 상인이 모여들었어요. 시장처럼, 마트처럼. 알겠죠? 절은 불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적 장소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이루어졌대요. 이런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고, 오늘날은 어디 여행 가면 어디서 자야 되지?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 했잖아. 옛날에는 어디 가서 자? 절. 절. 응? 호텔이야. 예를 들면 주막은 뭐 모텔 여인숙 그지? 급. 절은 뭐 호텔급이에요. 왜냐면 오늘날은 절이 되게 검소하고 막그 풀만 먹고 뭐 이런 분위기였지만 옛날 절은 되게 화려하고 돈도 많았어요. 이렇게 물건도 사고 팔고 나라에서 땅도 받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절은 왕실과 귀족으로부터 받은 땅과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널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겠지.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자리에 큰 절이 하나 있으면 이 반경 송도동은 다 누구 땅이야? 절 땅이에요. 그래서 다이 절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절에다 땅 빌려준 그지? 빌려서 쓴값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은 돈이 더욱더 많아져서 더욱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뭐예요?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고려의 다양한 불교 미술품. 고려 사람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다양한 불교 공예품을 만들었어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낸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화. 그림 화자예요. 응? 그림화. 불교 그림, 불화예요.를 많이 그렸어요. 여기 특징이 뭐예요? 세련됐다, 정교하다, 그죠?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고급진 거죠, 한마디로. 그죠? 맞아요? 불화는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성이 그림을 하나 그려도 금으로 그리는 거야, 금으로. 금으로 그리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화공이었겠죠? 화가였겠죠? 맞아요?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건 최고급 물감, 최고급 뭐 재료를 받기 때문에 예술성도 뛰어난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진품 명품 TV 방송에서 보면요. 시간만 오래됐다고 값이 비싼가? 아니에요. 고려시대 거라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때도 명품이었어. 그 시대 때도 1억 원, 10억 원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건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워낙 잘 만들어져서 그래요.
불교 공예품 불화는 주로 누가 사용했어요? 왕실이나 귀족이 했어요. 여기에 뭐 하나 보이네요.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는 절인가 보네요. 국장생 석표 볼게요. 통도사가 소유한 논과 밭에 경기에 세웠던 표지래요. 뭐 여기까지 다 우리 땅, 절 땅이라는 표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절이 넓은 땅을 가지게 되면서 외부와의 경계에 뭐를 세웠어요? 장생표를 세웠대요. 장생표. 이런 것들이 장생표래요. 여기까지가 우리 절 땅이라는 거겠지, 그지? 그 안에 땅이 절의 소유임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 뭐 어디까지 절의 땅이라는 그런 말이 써 있겠지? 맞아? 저기 앞산부터 저 대빵 큰 나무까지 우리 절 땅임 이렇게 찜 이렇게 해놨겠죠. 여기다가 써 있겠지. 문화재를 본 고려 문화의 우수성. 고려 청자 볼게요. 실용적이래요. 아름답대요. 그죠? 고려 사람들은 독창적인 상관 기법을 사용해서 청자를 만들었대요. 우수한 점은 상관 기법은 기술이 매우 정교하고 뛰어나요. 청자의 푸른빛은 은은하고 우아한 매력을 나타낸대요. 자, 상감기법이 뭐냐면, 우리 고려창자가 이렇게 있어. 자,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상감청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다 송도학원의 도자를 쓴다. 이렇게, 응? 쓴다. 그러면 이거를 칼로 파.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들어갔겠죠? 파. 여기에다가, 판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학이 흰색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 이 그릇을 흰색 흙이 있는 흙물 있죠? 흙물 거기에다가 퐁당 넣었다 빼. 그럼 여기에 하얀색 흙이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그러면 이걸 삭삭삭삭삭 갈아내면 여기에 흰색 흙이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들어갔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또 파. 또 파. 여기 보면 검은색도 보여, 안 보여? 검은색 그걸 또 넣어. 똑같이. 그지? 삭삭삭삭 또 넣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명 유약을 바르고 이제 또 구워. 도자기처럼. 그러면 이런 기법이 보다 상감 기법이다. 다른 색 흙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죠? 이게 상감 기법이다. 자, 나전칠기 볼게요. 고려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줘요. 우수한 점은 공예 기술이 뛰어나서 정교하고 화려해요. 우리 나전칠기 알지요? 여기 나온다. 아닌데? 조용조용. 똑바로 앉아. 하품하는 놈 누구냐? 우리 할머니 집에 막 가보면은 뭐 새까만 장 보여요? 장롱? 나전칠기예요. 우리 이런 장롱 본적 있잖아. 네, 집에 많아요. 응? 57쪽에 13번. 그리고 요게 나전칠기예요. 여기 뭐냐면 요런 게 조개 껍질이에요. 특히 전복 껍질 같은 거를 전복을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풀로 이런 나무에다가 붙여요. 정교하게 붙여요. 겁나게 정교하게 이렇게 붙여요. 하나하나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런 걸 수리하려면 힘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옷칠을 해요. 옷칠. 옷칠. 옷딱 깔지. 옷딱. 들어봤어? 응? 먹기도 하고, 응? 이런 칠하기도 해. 옛날 가구에다가 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전칠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런 장롱, 그 인간문화재가 만든 장롱 같은 거는 뭐 10억 원막 이러던데. 이거는 옛날 할머니가 이렇게 후진 장롱 있잖아, 옛날 거. 그지? 그런 거는 많아도요. 요즘 저런 나전칠기로 된, 제대로 된거 살라 그러면요. 되게 비싸요. 여기 써, 아까 써있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거든요. 노무현이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그지? 김정일이에요. 김정일한테 만났을 때 이거를 선물했나 보네요. 그죠?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선물할 정도로. 알았죠? 웬만한 거, 그지? 나라 체면이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걸 가격으로 따지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인이 만드는 걸거 아니야. 그지? 그 정도는 줘야지. 그지? 체면이 살죠. 각 나라도 다 보는데. 그지? 미국도 보고. 그지? 그래서 진짜 우수한 걸 거야. 나전칠기 봤고요. 해인사 대장경판. 몽골이 침략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인사의 대장경판을 만들었대요. 우수한 점은 많은 사람이 함께 새겼는데요. 글자 모양이 고르대요. 틀린 글자도 거의 없대요. 있긴 하나 보네. 장경판 전. 전은 뭐야? 전이 왜 붙었어? 건물이죠? 건물. 응? 대웅전 하듯이, 그지? 전자로 끝나는 건그 보관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 대장경판은 장경판 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건물에, 해인사의 장경판 전이라는, 그지? 건물에 있어요. 목판이 뒤틀리거나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됐대요. 그러면 이 장경판 전도 되게 우수하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볼게요. 고려 사람들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활자를 조합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할 수도 있어요. 금속 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로 이렇게 조립해서 책 찍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블록처럼, 퍼즐처럼.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에요. 활자라고 안돼 있어요. 활자라고 하면 뭐예요? 틀린 거예요. 본은 뭐죠? 금속 활자가 아니라 인쇄된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